CB아입니다. 오늘은 죽 먹방 ASMR 해볼게요. 제가 직접 끓인 죽인데요. 참치죽이에요. 참치랑 브로콜리랑 당근 저는 지금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죽을 먹고 있어요. 너는 팻이라고. 2003년도에 나온 일본 드라마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그냥 삘 받아서 그러는 건데요. 지금 더듬펫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죽을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그냥 밥 위에다가 브로콜리랑 당근을 얇게 썰어서 밥이랑 냄비에 넣어요. 그 다음에 수돗물을 라면 끓일 때만큼 넣고 끓여요. 그 다음에 참치를 넣어요. 마지막으로 참치에 있는 기름까지 다 넣고, 그 다음에 간장을 한 스푼 정도,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어요. 네, 이렇게 죽을 만듭니다. 원래는 죽이 더 많았는데 제가 먹다가 삘 받아서 ASMR에 찍은 거라서 죽이 굉장히 조금 있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원래 그렇게 조금만 먹진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너무 짧은 먹방이어서 좀 그래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삘 받아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고요. 만드는 법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네, 혼자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그래서 ASMR이 지금 7분 정도인데 제가 최소한 9분에 맞추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8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아픈 건 아닌데 갑자기 집에 당근도 있고 참치도 있고 해서 만들었어요, 죽을. 근데 아플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플 때 이 영상을 보고 입맛을 좀 되찾으려고요. 근데 드라마에서 지금 키스를 하고 있네요. 어쩌죠. 근데 지금 여기 되게 유명한 신이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자판기 키스신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 드라마에서 되게 유명한 키스신이 나와요. 네, 저는 그럼 이만 ASMR을 그만 찍도록 하겠고 자판기 키스신을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 이 영상 아플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아파서 입맛 없을 때 죽 먹방 찾다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고요. 입맛도 빨리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